네, BTS가 또 하나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높은 벽처럼 여겨지던 미국 빌보드의 가장 핵심 차트 핫100에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전 세계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먼저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1일 발매된 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빌보드 측은 다이너마이트가 9월 첫째 주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빌보드 핫100은 빌보드가 발표하는 여러 순위 중에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쉽게 말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의 순위표입니다. BTS는 지금까지 앨범 전체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200에서는 4번 1위를 한 적이 있지만 핫100에서 1위를 한 건 처음입니다. 한국 가수 중엔 싸이가 2012년에 2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빌보드 핫100의 시작부터 1위에 오르는 이른바 1위 데뷔를 했는데 이는 아시아 가수 중 최초입니다. 허탈감 무기력을 헤쳐나갈 돌파구가 필요했던 차에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엔 BTS 멤버 정국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중국 팬들이 내건 광고가 하루 종일 게시됐습니다. I came down to Times Square specifically to see it for JK for his birthday. Really happy for them, you know. They've been working so hard and they really deserve it. All the fans here are really excited for them. 코로나19로 콘서트와 무대 공연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팝의 본고장 미국에서 BTS는 또 한 번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